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전에 이제 맘스터치 알바 브이로그를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오늘은 좀 심심풀이로 좀 떠드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내가 프리터족으로 살아가는 이유. 두둥.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프리터족이 뭐냐 하면은 프리랑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온 말인데, 아무래도 이제 취업난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취업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에 필요한 돈만 어느 정도 벌어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제 처음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왜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사무직이 아니어도 일단은 월급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27살쯤에 이제 프리터족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되게 점점 알게 됐어요. 초반에는 그냥 의심 정도였는데, 어? 내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항상 이렇게 의심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확고해졌죠. 아, 나는 단체 생활보다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프리하게 일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좀 더 확고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직장에서 뭔가 업무를 하고서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항상 뭔가 짐처럼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항상 이렇게 딸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좀 늘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아르바이트 하면서의 그때의 일은 딱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내 일한 시간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가 제일 컸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초반에는 사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서서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일을 아예 안 할 순 없잖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때 나오는 그 활력소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택하게 됐어요. 이제 요즘에는 사실 회사에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몇 살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회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프리터족을 택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유가 있고, 2년 반 동안 프리터족으로 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장점은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랑 알바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막 대충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시간 안에 뭔가 딱 해결만 하면은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끝나니까 마음의 짐이 도는 느낌.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내가 뭔가 부가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편집을 하거나 또 자유롭게 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뭔가 부가적으로 다른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정말 뭔가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는 가볍게 그만둘 수 있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책임감 없게 막 당장 그만두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회사라는 거는 취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취직하는 것보다는 알바 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우니까, 뭔가 진짜 내가 정말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담 없이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단점은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탁 하고 떠오를 수 있는 게 돈이죠, 돈. 월급이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습관도 굉장히 간소화를 해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아껴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서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느낌보다 당장 요 한 달을 버티기 위해서 일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돈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아껴야지 모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부모님 주변 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제 주변 분들이 항상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이제 딸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해 이랬을 때 약간 그냥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 저는 사실 남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마음속에 조금씩 이렇게 짐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하여튼 단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다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느낀 점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회사 생활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내 삶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너무 매번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드는데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쉬는 날에는 또 뭐 다양한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재미있다는 느낌? 좀 약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 틀이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뭐 직장을 취직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그런 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려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또 이렇게 프리터족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